안녕하세요. 퀴즈 크리에이터 마이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유튜브 영상 만드는 과정을 전격 공개합니다. 그럼 함께 가볼까요? 고고! 엄마, 아빠 있잖아. 마리모 있잖아. 마리모 요즘 되게 유행이야. 마리모에 대한 추가 영상을 더 찍어도 좋을 것 같아.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거나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더 깊고 넓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보고 가장 많이 아이템을 얻어요. 언제나 시청자분들에게 인기 있는 게 편의점이나 치킨, 라면, 파자마 파티, 그리고 또 복부유복, 만들기, 뽑기 이런 게 인기가 많아서 그 두 개를 잘 결합하면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이버 트렌드에 검색하면은 그 단어에 대한 검색량이 나와요. 그 검색량으로 아 요즘 이게 인기가 많구나, 인기가 많아지고 있구나, 네 이런 것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여기는 제 방인데요. 영상을 찍을 때 제 방에서 재료를 많이 가져가요. 물론 사올 때도 있는데 오늘은 제 방에서 재료를 가져갈 겁니다. 오늘은 이 코딩 로봇 대쉬에 관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이 코딩 로봇 대쉬가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이제 겨울방학을 맞아서 이 코딩 로봇 대쉬로 코딩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코딩 로봇 대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딩 로봇 대쉬에 태블릿이나 핸드폰 같은 모바일 기기를 연결한 다음에 앞으로 가라고 명령 입력하면은 실제로 앞으로 가고 또 말하라고 하면은 실제로 말을 하는 정말 신기한 그런 로봇입니다. 듀얼스틱으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다 코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제 코딩 로봇 대쉬를 가지고 촬영 준비하러 가볼게요. 고고! 여기가 마이린이 촬영하는 스튜디오인데요. 이제 촬영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린 TV는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카메라는 약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기술이 따로 안 배워도 되고 또 휴대성이 좋아서 네, 지금 마이린 TV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린 TV 스튜디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큰 스튜디오를 만들어 볼까 생각도 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학생이잖아요. 학생 공부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사실 제가 사람 처음 만나면 대화도 잘 못하거든요. 처음 방송 찍을 때도 카메라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을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방송 5년 차이지만 아직도 카메라 앞에 서면 정말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코딩 로봇 대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마이린 TV는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린의 좀 더 신나고 재밌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고요. 마이린이 주도성을 가지고 기획, 촬영, 편집, 운영, 그리고 분석까지 다 하기 때문에 좀 더 재밌는 영상을 이 초등학생 관점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이린이 처음에 키즈 크리에이터를 시작할 때 영상을 자주 올리기보다는 유튜브 교육을 좀 더 많이 다녔어요. 그때 교육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유명해져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찍은 영상을 편집하러 가볼게요. 저는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윈도우 무비메이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PC를 사용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키즈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구독자가 빨리 늘 수 없어요. 마이린도 구독자가 100명이 넘기까지 3달 이상 걸렸거든요. 영상을 꾸준히 만들다 보면 언젠가부터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때부터는 구독자가 좀 더 빨리 늘 거예요. 네, 마이린도 정말 평범하고 끼가 없지만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노력해봐요. 화이팅!